두 번째 사례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이 며느님은 대학 시절에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때 결혼할 당시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워낙 너무 일찍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의 남편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 이야기예요.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본인은 결혼도 한번 했던 터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왠지 이게 좀 당당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님께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고 식부터 올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이 며느리,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좀 이렇게 바르고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우 나는 그거는 싫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부모님 허락 받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남편 되시는 분이 부모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계속 허락을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끝에 허락을 결국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남편은 초혼인 거고요. 그 아내는 재혼에 아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좋은 대학 나왔고 이 여성은 또 좋지 않은 대학 나왔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 남편이 졸업 후에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이 여성은 그 학원에 가서 남편을 도와서 같이 학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내 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못 미치는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야야, 너는 결혼 참 잘했다. 야, 너는 무슨 복이니? 아, 너는 복도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아,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그 말들이 계속 콕콕 박히더래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 며느리랑 이 남편이 학원 일에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아이 돌보는 일을 친정 부모님들이 이제 맡아서 아이를 키워주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분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니까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니까 매달 60만 원씩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대요. 아이 봐주시는 비용으로. 근데 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쪽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저쪽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내 부모님께만 돈을 드리는 거는 이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이 봐주시는 친정 부모님께 60만 원 드릴 때 시댁 부모님들께도 똑같이 60만 원씩을 드렸답니다. 근데 뭐 사실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아이를 봐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리고 조금 덜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한 채로 결혼을 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어머님은 나를 계속 낮은 포지션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대등하게 대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원씩을 이제 각각 매달 드리고 있었는데 IMF 이후에 이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남편분이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회복을 할까 싶어서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대답이 와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요 근래에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다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주식에 손을 댔는데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원래 잘 안 돼서 주식으로 이걸 보탬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식이 더 안 돼버리니까 학원이 더 내려가서 이제 삐걱삐걱한대요, 운영이.
그러니까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굴러갈 때 삐걱 소리가 나면서 겨우 굴러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스탑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친정 부모님께 이 속사정을 하소연하듯이 털어놨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친정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야, 너희들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우리한테 돈 주는 거 그렇게 중한 일 아니다. 우리 돈은 너희 사업이나 학원이 나중에 정상 궤도로 올라서면 그때 우리는 다오. 지금 주지 말아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일반적인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한시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른들께도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어른들을 드릴 만큼의 그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친정에는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께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분간만 조금 못 드리는 걸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런 말은 못하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나 그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미룬 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본인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미운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굉장히 크게 역정을 내실 것 같으니까 남편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참다 두 분이 크게 다투시고 지금은 이 내외가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말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올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말을 하는 것부터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든 둘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며느리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 저하고 상담하신 며느리한테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저기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얼마를 쫄라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기울어져 가고 사업은 기울어졌고 어머님께 드리던 돈조차 못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조금 돌봐드립시다. 이해해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은 했고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가 최종적으로는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며느리하고 나누면서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나눴냐면 요즘에 그 무슨 세대, 무슨 족 이런 얘기 나올 때 마처 세대라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들어보셨을까요? 예, 마하고 처하고 세대예요. 마처 세대. 그러니까 뭔가는 마지막이고 뭔가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요즘 중년들이래요. 왜냐하면 요즘 중년들이면 이제 우리가 40, 50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요즘 노년층이면은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이 어르신들은요, 옛날에 결혼을 하면 그냥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중년들 40, 50대를 보면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보편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중년들한테 보편적인 건 그럼 뭔가 봤더니 부모님께 결혼 이후에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게 보편적이에요. 많은 금액 드리는 가정도 있고 적은 금액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중년들은 결혼하고 부모님하고 모두 다 같이 산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떨어져 살면서 부모님들께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용돈이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는 그런 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마처 세대라는 거는 이제 노부모를 부양하던 세대였는데 노부모를 부양하는 거에 마지막 세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 밑으로는 노부모를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부양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노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들로부터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다. 처음 세대다 해서 중년을 일컬어서 요즘 마처 세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요즘 중년들은 본인의 노후에 대한 대비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곁들여서 제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노인복지론 수업을 할 때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대학교의 학생들은 20대 초반이잖아요. 19, 20, 21 이 정도 나이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께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릴 수 있겠니?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뭐 조금 드려도 되고 많이 드려도 되고 얼마 정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 너희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게 매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매달이라고 하면 나에게 나도 살아가면서 부담이 안 될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가 질문한 거를 대답을 하기보다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선생님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이런 대답이라도 하다못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아주 그 순진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기 싫습니다라고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를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꼭 드려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저만 해도 그 질문 할 때 저의 나이 세대 요 세대의 보편적인 거를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했던 질문이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구나. 이게 세대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나중에 지금 중년이신 분들이 노년기가 되어서도 자녀들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이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 하는 세대구나. 그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인식을 못하는 세대구나. 저하고 얘기 나눴던 친구들은요. 그냥 일반 길에서 만나는 20대 청소년들이 아니라 그래도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 공부하지 않은 일반 친구들은 생각이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또 청년들도 많은 생각을 공유를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 얘기 공유해요. 복지관이 정보 교류의 장이에요. 복지관에 가보시면 어르신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애를 봐줘야 돼 진짜? 애 우리 봐줄까? 봐주지 말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정답은 없고요. 나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들은 봐줘, 봐줘야지. 아니 며느리도 아들도 그렇게 좋은 대학 그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해갖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봐줘야 우리가 나중에 얘기라도 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애 키운다고 집에 눌러앉으면 그거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야.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봐줘봐. 좋단 얘기 못 들어요. 그리고 나 하루하루 다르게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병원비 되는 것보다는 안 봐주는 게 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하신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한 할머니가 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봐달라고 하더래요. 애기 이제 낳을 때가 됐을 때 엄마 나 애기 낳으면 애기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유 야 내 몸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못 봐주지 못 봐줘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엄마 그 저기 애 키워주는 돈을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애 봐줄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해서 그분한테 애 맡길 테니까 엄마가 안 키워줘서 그러는 거니까 그 애 키워주는 비용을 돈으로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그런 세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이 사례에서 며느리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부모님이 뭐 친정, 여기는 친정 부모님이지만 친정 부모님이든 시댁 어르신들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봐주실 때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보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본인 피부치 돌봐주는데. 왜 어른들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손주라는 표현 안 쓰고 금쪽같은 내 새끼. 아니 내 새끼 키워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을 받는 게 어떤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어르신 입장에서는 뭐 돈을 작은 액수를 받든 많은 액수를 받든 돈을 받는다는 거는 책임감이 그만큼 따라오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열심히 돌봐주겠지만 돈을 받으면 열심히 돌봐주는 거에 플러스해서 힘이 나시거든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보다 힘차게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르신들이 아이를 봐주실 때 친정 부모님이든 시댁 부모님이든 지금 이댁처럼 월급처럼 어느 정도 금액을 어르신들께 매달 보내드리면 훨씬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어른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가 얘기를 할 때 어머님이 나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데 역정 내실까 봐서 제가 얘기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시더라도 이야기는 해야죠. 지금 생활이 안 될 상황인데 이야기를 하시고 협조를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며느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어머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들이 저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걸 몰라주고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돈을 받아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이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일지 부정적인 반응일지 며느님도 저도 아무도 예측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론 결혼의 처음 출발은 그러했지만 부모님께 너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잘 되었으면 잘 됐다고 얘기하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수시로 대화를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앞으로는 돈을 당분간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라는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대화가 없던 분들인데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에 100% 100%가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예요. 어머님한테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고 미주알 고주알 평소에 막 얘기를 했어요. 한 10개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이 안 좋은 얘기는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를 수시로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서도 어르신은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휴, 좋은 일 있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다 그래. 너희 고생 많다. 나도 당분간은 안 받으마. 너희 회복되면 그때 두둑히 챙겨다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친정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댁 어르신들도 그렇고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세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 봐주신다고 60만 원 드릴 때 그 돈은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게 아니라 생활하실 돈들은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용돈 차원에서 딸이 주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셨던 거지 그게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아니셔서 다행이고 시댁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르신 입장에서 돈을 받기는 하지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반대하던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 구실들 저렇게 하네 잘 사니까 보기 좋네. 자, 이 시댁 어르신들이 6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보태 쓰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냥 마음 뿌듯함으로 60만 원씩을 받아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생활이 힘드니까 말씀을 빠르게 하시고 그거에 따른 대안을 또 모색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돈 문제여서 조금 쉬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조금은 무거운 말씀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요. 나이가 더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나이에도 저런 일을 하네 하면 혹시 안 좋게 보일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후에도 일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예고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노인복지 안에서도 이론이 있어요.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노년기가 되면 노인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 사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으니까 노인이 되시면 좀 사회로부터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시게 해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이론이 분리이론이에요. 사회로부터 좀 분리시켜드리자. 좀 쉬실 수 있게. 이게 분리이론이에요. 이 이론이 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이 무슨 소리냐 하고 그거에 반대해서 나온 이론이 활동이론이에요. 아니야. 노인들이라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노인들도 일할 거를 들여서 활기차게 본인의 어떤 역할을 찾아서 일하시는 게 노인들을 도와주는 거야. 쉬게 하시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라고 나온 게 활동이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많은 분들한테 선생님이 질문하신 걸 제가 여쭤보잖아요. 네. 많은 분 있는 데서 여쭤보면 대답의 8, 90%는 노인이어도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이 대답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제가 답을 드리자면 건강도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단 일이 너무 힘든 일이어서 건강을 해친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 끝나자마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선생님 저는 둘 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어른들 많아요. 오전에는 내 시간을 갖고 오후에 나가서 한 4-5시간 일하고 오시는 그런 일자리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차분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놓고 명상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출근을 하시는데 2시부터 6시까지 요 정도 일을 하시고 돌아오신대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제가 권해드리는 노년기의 일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 그거보다는 오전에 한 5시간 정도라든가 아니면 오후에 4-5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반나절 정도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러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보조로 이렇게 활동 도움해드리는 분들 그런 역할도 있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들이 있죠. 동네에 있는 쬐끄만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을 도와서 책 정리하는 거 책 분류하는 거 해주는 사서 도우미도 있으시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취업 지원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시니어 클럽도 있거든요.
시니어 클럽 통해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왜 요새는 차를 타고 차에 탄 채로 햄버거도 주문하고 커피도 주문하고 하는 드라이브스루 있죠. 차가 들어와서 주문하고 이렇게 나가기까지 그거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어르신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아주 소수고요. 그거에 몇 배 되는 많은 일자리들이 노인 일자리로 지금은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지역에 따라 있어요. 아니면 시니어클럽도 지역에 따라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 통해서 취업 신청해두셨다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에서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